할아버지는 19세대에 한국에서 연예주의, 러시아 연예주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우리 부모님들은 그 스탈린 강제 이주에 중앙아시아로 가게 됐고, 그때는 1937년에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나라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만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결혼하고 우리 자식들 낳았습니다. 우리 형제는 일곱 명, 남자들 5명, 여자 2명. 나중에 제가 소설은 해바라기 꽃잎 바람이 날리다는 그 소설은 우리 고조 부모들 한국에서 러시아를 떠난 그 역사를 제가 썼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작만한 마을에서 우리 살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마을인가 하면 우즈베키스탄 시인 나와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름으로 그 마을을 졌어요. 제목이 나와이 마을인데, 거기에서 그 어떤 마을인가 하면 그 여러 가지 민족들 살고 있었어요. 우리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있고 같이 다탈 사람 뭐 터키 사람들 있고 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있고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집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같이 친구들 같이 놀면서 우리 여러 가지 민족 사람들 친구들이 있으니까 놀러 갈 때 무슨 다 이렇게 민족 말들 다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많이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이 받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말도 알고 터키 말도 알고 또 아제르바이잔 말도 알고. 그런데 그 친구들 부모님들 같이 또 얘기는 그 사람들은 러시아 말 모르니까 터키 말도 했어요, 우리. 그리고 터키 사람들, 친구들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우리 사투리 고려말라고 하는데 고려말 사투리로 이렇게 말도 하고. 근데 이렇게 그때 시대는 아주 재미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소련에서 있을 때 한국 학교가 없었어요. 한국말은 제가 40대 찾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 알마타에서 제가 있을 때 그 한국 교수님들 두 명 와서 그때는 1989년에 한국 교수님들이 두 명, 신기철 원장님하고 병영정 교수, 한국 교육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니면서 한국말, 이렇게 우리말 찾았어요. 조금 다니면서 배우고
아주 그때는 많이 나이 많고 또 아주 힘들었어요. 그 한국말 배우자면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짧은 소설을 쓰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제가 소설 쓸 때는 꼭 민족 전체성이 제가 어떤 사람인가 그 알고 싶었어요. 그 정치선 어떤 정치선을 찾아야 되는가, 문학 정치선 찾아야 되는가, 아니면 민족 정치선을 찾아야 되는가. 문학 정치선은 어떤 정치선이요? 제가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고 싶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역사도 알아보고 싶고, 그러나 그건 다 모든 거 다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자라면서. 근데, 그래서 작품에 그런 꼭 뭐 억지로 그 나타난 건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주인공도 주인공 소설 안에 주인공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걱정도 있고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제 생각은 별로 큰 문제라고 안 봅니다. 예. 물론 많이 알면 좋고 그러나 한국말 안 쓰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러나 그 작품을 쓸 때는 뭐 저 주인공은 꼭 한국말 한국 사람 한국 교포를 만들기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별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저 주인공은 또 러시아 사람도 있고 또 한국 사람 교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체선보다, 그, 보형력 있잖아요. 예. 보형력이 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봅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140민족들 살고 있어요, 같이. 그 사람들 자기 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통화는 다 러시아말로 다 합니다. 러시아말로 다 하는데 그것은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가 있는 풍경이 예. 제가 그 소설이 왜 그런 말이 나온가 하면 왜냐하면 그 디미트리의 주인공이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가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 디미트리가 어머니 할머니가 역사 아주 슬픈 역사예요. 왜냐하면 스탈린 강제 이주 갔잖아요. 제 생각은 그 앞으로는 어떻게 디미트리가 살고 있는 건 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 할머님 생각은 좀 디미트리의 팔자가 우리 팔자보다 조금 좋은 팔자를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 예를 들어서 140민족 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포들 힘든다 그런 생각 없어요. 그 누른 것도 별로 없어요. 예. 사람은 그저 일만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다 생활할 수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전 지역에 그 엄살이라고 있어요. 엄살이 계룡시, 계룡시 그 작만한 마을에서 제가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면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작만한 마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또 제가 컴퓨터 고장 나서 컴퓨터를 고치러 가는데 바로 그 컴퓨터를 고친 사람이 우리 이렇게 인연 됐어요. 예. 같이 식사도 하고 그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는 갔다 왔다고 옛날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재밌다 하고 조금 말씀해 보세요. 그 역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제가 제주도 방문한 시간 또 그것도 기억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 주인공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제가 김서월 시 아주 좋아했어요. 그 러시아에서 번역한 거 그 많이 읽었고 그리고 또 저희 친구들 또 러시아 문학한 사람들도 이렇게 강서월도 아주 좋아했어요. 아, 강서월, 김서월 이름을 만들자 하고 그렇게 또 만들고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많이 궁금하고 걱정 많이 했어요. 한국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많이 궁금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괜찮게 받았다고 하니까 아주 기쁩니다. 글로벌리즘이라고 있잖아요. 예. 글로벌리즘이라고 다 합친다. 예. 합친다 그런 생각은 제가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왜냐하면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면 문학이 다 섞이고 또 나라의 얼굴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라마다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독창성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문학 나라마다 문학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예술 독창성 그리고 민족 독창성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미있고 글로벌리즘이랑 다 합치면 지금 유럽 쪽에 가보면 좀 어떤 나라에는 다 똑같아요. 프랑스 가보면 그 예를 들어서 벨기에 가면 똑같아요 다. 그런데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건 제가 제 생각에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앞으로는 지금 제가 소설 쓰고 있는데 그 제목이 아주 긴 제목인데 저는 어렸을 때 빙빙이 안 돼서 안타깝다 그런 제목인데 지금 그것도 주인공이 화가요. 화가가 생각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되겠는지 앞으로 또 봐야 되겠습니다.